밥 드셔야죠. 기계로, 아, 이거 기계로 이걸 연결한 거구나. 어, 이거 마늘 이거 되게 크다. 이게 오빠네 거야? 어이구야. 엄청 크네. 근데 이게 기계로 하니까 빠르긴 빠르겠다. 이게 너무 질어서. 아침에 그때 나와서 아침에 했는데 이거 한 번씩 먹을 때. 몇 시부터 하셨어요? 한 5시쯤 나온 거야? 6시쯤 나온 거야? 밥 먹어, 가자. 아우, 마늘은 잘 됐는데 이게 떡이 되었고. 이걸 털어놔야 이어범이 자르지. 이거 하나씩 털으려면 어째서 안 돼. 아우, 크다. 잘 됐다. 이걸 달라는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씨알 거. 그 저기 서울에서 가져가시는 분. 얼마나? 한 접? 무슨 한 접이야. 해마다 한 6, 7접씩 가져갔잖아. 이만큼. 아버지. 응? 잘못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아, 기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기계가 잘못된. 그래서 손실이 많이 사람 손이. 에이. 그래, 맞아. 그래, 여기 이렇게 다 까졌네. 뭐? 이렇게 다 찢어지고 까지고 했네. 기계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가져가서 먹어야지. 여기 또 유가를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 또.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기계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망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엄청 크다. 잘 되긴 했다. 에이, 잠깐만, 이 새끼들.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응? 아침 일찍. 새소리. 이게 뭐 그렇게 빨리 되나? 어제도 이거 누구이가 했는데. 이 한 고랑을. 그럼. 아니, 나는 계속 저 이걸. 이거를. 이게 간격이. 좁은데 마늘이 크니까 이 간격대로 심어야겠네. 이 마늘 캐는 간격대로. 근데 이 간격대는 너무 좁아서 얼마나 심해. 그러게. 이런 일이 없지. 그러게. 깊숙이 뜨는 방법밖에 없지 뭐. 뭐? 깊숙이 뜨는 방법밖에 없어. 기계는 싸긴 싸더라. 하루 뜨는 게. 옥수수는 어떡할 거야? 그건 뭐? 망했어? 망했어? 크긴 심해. 크다. 올해인데 마늘값이 아직 안 나왔잖아. 곤납될 건데. 이거? 응. 곤납되긴 너무 아깝다. 마늘 진짜 잘 됐지. 이렇게 딱딱 6쪽씩.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오리지널 6쪽 마늘인데? 어? 아니 6쪽이 더 돼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쪽이야, 다. 그럼 양호하지. 여기 속에 있는, 속에도 쪽이 없고, 딱, 보통 보면은 이 안에도 쪽이 또 있거든. 이건 뭐, 아주 양호해. 이렇게. 양호한 게 아니라 최상급이다, 최상급. 딱 자르면 잘라볼까요? 잘라보면 대부분 다 이만하게 크고 이걸 쪽을
육족이야. 아빠 육족이야. 육족, 칠족. 딱 좋네. 정, 야, 마늘의 정석이다. 마늘의 정석. 이제 이거 심어. 다른 거 심을 필요도 없어. 완전 커. 내 한 주먹. 한 주먹. 아, 배고파. 이제 같이 먹어야지. 오늘 오빠 잘라놓은 거 없는 거야? 응? 오늘은 잘라놓은 거 없는 거야? 아우, 야, 이쁘게도 잘라놨다. 하여튼. 주희야, 너네 거 다 한 거지? 12kg. 박스에 안 들어가네. 박스.